안녕하세요. 마음밭 홍미영입니다. 더운 여름에 2박 3일 기도하러 왔어요. 여름에 강렬한 햇빛 때문에 매우 뜨겁습니다. 자연 풍광이 매우 아름답네요.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중대한 결정들을 앞두고 기도하러 왔는데 더운 여름이지만 산과 공기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강화인데 도로도 잘 되어 있고 나무와 숲들이 또 아름답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산책 겸 잠시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밭 홍미영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러 잠시 올라왔는데 이곳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뒤로 경치가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이지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귀한 시간들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